자,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우리 문법 쓰기책 풀이수업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투부정사구요, 명사적 용법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왜 이러냐면 이게 저 펜소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최적의 위치를 찾고 싶어요. 여기일까요? 자. 저 마이크가 이렇게 뭐랄까 노이즈 캔슬 그 잡음 처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잡음을 다 잡아주는 깔끔한 음질이 나오더라고요. 토요일날 수업을 해서 이제 해봤는데, 근데 이제 단점은 저것과 근접하면 소리가 또 엄청 크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수민이 웃음소리 그런 게 아마 다 들어갈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욕만 안 하면 되더라. 자, 보자. 자, A1번 보시면요. 애들 명사대 용법이 할수 있는 역할이 동사를 명사처럼 불렸다. 이제 귀에 딱지 않겠죠, 얘들아. 투더하기 동사 원형이야, 그치? 그래서 동사를 명사처럼 불린 게 명사적 용법인 거야. 명사처럼 된다는 말은 문장 성분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써 있는 게 문장 성분이 될수 있어.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 되고 목적어 되고 보어 되고 우리는 이렇게 써놓죠. 이거 가능해. 누구난 돼요, 얘들아? 동사를 가지고 만들었잖아. 절대로 누군 될수 없다. 동사는 될수 없는 거야. 진짜 이거는 핵심이야, 핵심. 나중 되면 큰 힘을 발휘할 거야, 이게. 자. 아래에 보시면요.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라고 쓰여져 있죠. 이게 뭐뭐 할지라고 해석한다는 건또 기억해야 돼. 그리고 얘가 지금 제목이 뭐였어? 명사적 용법이었죠?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의 하위 개념이다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명사적 용법에서 온 건데 해석은 끝자리가 뭐뭐 할지라고 해석이 되고요. 주로 어떤 역할을 한다? 주로 목적어 자리에 온대. 그럼 여기다가 목적어. 동그라미 아니다. 우리 눈엔 저게 목적어야. 그치?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때 필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y 더하기 투부정사는 안 돼. 라고 했던 거죠? 써주시고요. y 더하기 투부정사는 안 돼. 기억나시죠?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돌아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풀었든 안 풀었든 보고 바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예쁜 수민이부터. 자, A1번, I like. I like to eat salad. 까지. 해석하면 내가 샐러드 먹는 걸 좋아해 라고 하는 거죠. 문장 성분을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해 보죠. 내가 뭘 좋아해? 잡으세요. 목적어 자리인 거죠?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To become a doctor is my dream. 의사가 되는 게내 꿈이야. 문장 성분 뭘로 쓰였어요? 여기서부터 투부정사 구를 여기까지 표시할 거지, 얘들아. 동사 앞자리잖아. 문장 성분 뭐? 주어로 쓰인 거죠? 그럼 선생님 주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다음에 우리 은규 아가씨, we decided 우리가 결정했어요. 우리가 뭘 결정했어요? 새로운 집 사는 거죠. 정답은? To buy. 문장 성분 뭘로 쓰였어요? 옳지, 목적어. 이렇게. 그다음 Jane의 일은 to help sick children이죠. 아픈 아이들을 돕는 것이래요. 문장 성분 뭘로 쓰였어요? 여기서 막 목적어 막 이러면 안 돼, 안 돼. 자, 잘해보자. 보어라고 써야 되는 거지. is라고 하면 이형식 동사,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그 뒤에는 누가 온다? 보어가 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영어에서 보어라고 그러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지. 써볼까요? 영어에서 보어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주격 보어라는 아이가 있고, 하나는 목적격 보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차이점을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보어라고 하면 이거 줄임말이라고 했지? 써본다면 보충하는 단어 이거지. 보어야. 그래서 보충하는 단어인 건데 주격 보어는 그럼 애들 누굴 보충한다고? 누굴 보충해? 주어를 보충하겠지. 주어를 보충한다는 거고 목적격 보어라고 그러면 누구를? 목적어를 보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찾는 거야. 이 문장은 주어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격? 주어랑 같을 때 주격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약자로 써보죠. 주격보는 S.C. 목적격보는 O.S.
to get. 문장 성분 뭘로 쓰였어요? 이만큼 전체를 잡을 거지, 얘들아? 문장 성분 뭘로 쓰였다? 문장 성분? 밑줄 친거 전체가?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옳지, 목적어. 표시하면 되겠죠, 얘들아? 아래. 어떤 역할 하는지 써보래. 우린 영어로 쓰자. 자, 시작해보죠. 정답은? 주어. 옳지.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 50명도 아니고 5명밖에 없어서 잘해보자. 성분은? 자, 목적어 집에. 좀 전에 말했잖아. 이형식 동사, 비동사, 이형식 동사. 이형식은 뒤에 보어는 거잖아. 그게 꿈이랑 같다지. 주어랑 같으니까 주격 보어. 오케이, 주격 보어라고 쓰세요. 그냥 보어 말고 이제 디테일하게 써보자고. 그 다음에 4번 정답은요? 주어. 5번 정답은? 보어 종류 중에서? 무슨 보어? 둘 중에? 주격보어, 목적격보어? 옳지, 주격보어. 주어랑 똑같은 거니까. 같으면 보어단데, 주어랑 같으니까 주격보어. 오케이? 기억해보세요, 아이들. 다음 페이지. 오른쪽 보세요. I can choose. 바르게 고칠래요? 뭐 고칠 수는 있지. What to wear. 뭐 이거 할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 원하는 건 성분이야. 자, 문장 성분 뭘로 쓰였어요? 이만큼. 주어 동사는 아니겠죠?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네, 다시. 내가 고를 수 없다라고 써있지. 추수가 고르다, 선택하다지, 얘들아. 뭐뭐를 고르다잖아. 을을 하면 목이 아픈 거랬지. 그러니까 목적어.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주어로 쓰인 거죠? to 한 다음에 얘들아 밑줄을 어디까지? 표시하세요. to부터 c까지인 거죠? 주어로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미스났어? not을,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지. 이거 틀렸지. 정답을 쓰면 not to be인 건데 not부터 다 잡는 거야. 설마 to 부정사니까 여기서부터 잡아야지 막 이러면 안 되죠. 이거 to 부정사의 부정이잖아. 문장 성분 잡을 때 여기서부터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to 부정사의 부정이라서 여기 써 있는 것 뿐이죠. 해석하면 늦지 않는 것 이런 뜻인 거죠. 오케이. 문장 성분은? 여기. 공 넘겨주길 해야 된다니까, 이거. 뭘 넘겨주길 할까, 이거. 아무튼, 문장 성분 뭐가 됐어? 옳지, 목적어라고 해야지. 해석은? 그가. 약속했다. 뭐뭐를. 을. 을르릉. 을. 하고 목이 아프다 했지. 기억나, 얘들아? 목적어인 거야? 늦지 않는 것을. 됐어? 또 넣어야 되겠다. 늦지 않는 것을.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되게 좋은 문제인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아이들. 이렇게 써보시고요. Too late for school? Too late for school?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틀린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 문법 시간이 사실 재밌어지기 위해선 항상 이유 찾기만 잘하면 되겠다. 숨은 이유 찾기야, 알았지? 투 부정사의 공식이 뭐더라? 써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투 부정사라고 하면 투에다가 동사 원형을 더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온 late라고 하는 I 품사가 뭐야? 이게 뜻이 늦은이다 보니까 니은으로 끝나면 형용사다라고 알려드렸죠? 무조건이야. 니은으로 끝나면 형용사야. 해석했을 때. 그러니까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라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지.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게 형용사의 친한 친구가 비동사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비동사를 쓸 건데 혹시나 해서 여기다가 내가 삘 받아서 아 내가 is 잘 알지 is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왜?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라니까. 그럼 is 말고 누굴 쓴다?
is의 원형이 be인 거야. 까지 기억이 나시면 돼요. 오케이? 반드시, 반드시 학교에서 투부정사 나오면 꼭 물어보는 거니까 아셔야 돼요. 자, 4번 정답을 돌려보죠. 해교가 말이야. 4번 정답은? is로 바꾸는 거죠. 이 is의 정체가 뭐야? 그것인가요? 가짜인 거지. 가주어인 거지. 이것을 선생님이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가주어 표시하시고요. 그럼 반드시 반드시 가주어가 있다는 말은 뒤에 진짜 주어가 나와야만 합니다. 진주어 보이셨어요? 이걸 확인해야 가주어야 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진주어를 표시하시고요. 살 빼기라고 써있죠. 살 빼기 어려워. 동의해요. 자, 살 빼기. 작년보다 너희들이 좀... 좀 커졌다. 자, 보자. To keep a secret is that easy. 보시면요. 동사 앞에 주어가 어때? 너무 길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짜를 쓴 거지. 그래서 이 진짜를 뒤로 밀어버렸다. 라는 게 진주어예요. 그대로 쓰시면 되죠. To keep a secret. 얘들아, to keep a secret 뜻이 뭘까요? 비밀을 지키기. 쉽지 않아. 오케이. 다음 거 해보죠. To see a horror movie.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똑같이 가주어, 진주어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궁금한 게 생겼어. 얘들아, 가주어, 진주어라고 해서 투부정사를 표시하긴 했는데, 그럼 얘, 무슨 용법이야? 그렇지, 명사 적용법인 거야.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가주어, it에다가, 진주어, 투부정사를 만나는 구조. 하나만 더 기억할게요. 가목적어, it, 과 그럼 진짜 목적어도 이제 존재하거든요. 진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구조는 항상 무슨 용법이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됐어요. 무조건 명사적 용법이야를 기억하세요. 왜냐면 나중에 시험지에 1, 2, 3, 4, 5 해가지고 다음 중 문장 쓰임이 다른 것은 형용사적, 부사적, 명사적 막 섞어놓고 질문하잖아? 그럴 때 가주어, 감옥적어가 나오면 무조건 명사적 용법이군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쁘게 쓰셨으면 3번. 이번에는 가, 진 둘 다 있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지? 갖다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가, 진주어. 그럼 진주어를 주어 자리로 복구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위치 연습한 거야. 즉 진주어를 어디다 보내게를 연습한 거야, 얘들아. 됐어? 자, 아래 이제 1번부터 시작해보죠. 자전거 타는 것은 건강에 좋대요. 맞는 말이죠. 누구 차례더라? 여진이. To ride인데 이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게 되게 웃긴 게 얘들아 투부정사 파트니까 쓰기 체크하면 애들이 다 to를 붙여. 그래서 내가 자꾸 추가로 물어보는 거야. 문장 성분이 뭘로 쓰였을까요? 투 부정사 구 하면 여기까지지. 해석의 덩어리. 문장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옳지. 그럼 주어. 표시하세요, 아이들. 자, 우리 수민이. He went to be 라고 썼어. 문장 성분 뭐가 될까? 옳지. 목적어인 거지. 되기를. 을을 목적어. 됐어요? 자, his family. 가족이 결정했어요. 이사하지 않기로, 안키로. 그러니까 not to move가 정답은 될 텐데 문장 성분 뭘로 쓰였어요? 목적어 해야 되겠지. 않는 것을 이거잖아. 않는 것을 을을 결정했다. 됐죠? 그 다음 Danny's dream is to travel. 이거 알려주세요. 문장 성분 어떤 거? 투정사 구 잡으시고 보어. 무슨 보어? 무슨 보어? 나 여기 있어. 화면 여기 있고. 자, 어디 가? 자꾸. 무슨 보어? 직접 보어. 표시하세요, 아이들. 내일은 no. 그들이 몰라요. 옳지. How to play. 밑줄 어디서부터? How부터. 쭉 잡으신 다음에 문장 성분 뭘로? 보어예요, 목적어예요? 목적어겠지. 왜냐면 연주하는 방법을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를 이거잖아. 또 하나는 그들과 같냐 다르냐 이거지. 사람이 어떻게 행위랑 똑같겠어. 다르면 목적어, 같으면 보어. 이건 거지. 자, 패스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 1번서부터 지호의 꿈이 판사가 되는 거래요. 시작해볼까? 잘했죠. 지호's dream is to become a judge. 됐죠? To become a judge에다가 문장 한번 뭐라고 써야 돼, 얘들아? 문장 한번? 주격포. 써놓으시면 되죠? 자, 마음의 눈으로 보면 답이 보일 거예요. 알아서 잘 표시하세요. To become a judge. 이렇게. 그 다음. 그쵸. It is interesting to watch the news가 정답인데요. To watch the news가 문장 성분 뭘로 쓰였다? 다시, it의 정체가 뭐라고? 가주어지. 그럼 얘는 진주어지. 그니까 주어.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정답은? He. 모른다. Doesn't. No, he doesn't know. 그가 뭘 몰라요? 어디서 탈지. 그러면 where to catch the bus. 쓰시면 되죠. 문장 한번 뭐예요, 이게? 자, doesn't know 였었잖아. He doesn't know. 그가 몰라. 그치, 목적어. 뭐뭐를 잡히잖아요. 그죠? 표시하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건 쉽지 않아요. 땡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To exercise regularly 라고 하는 부분이 진주어가 되겠네요. 진주어 표시하시고, 자, 5번. I want it. 요리하고 싶었대요. To cook dinner for my parents 라고 쓰겠죠. To cook dinner for my parents 라고 하는 부분이 문장 성분으로 뭘로? 목적어, 그치? 표시하시고요. 6번. 그들 돕는 걸 망설이지 마세요. 명령문이네요. Don't, do not, hesitate. Hesitate가 아니라 망설이다 라는 뜻이에요. 써보시죠. 망설이다. To help them.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들을 돕는 것을 써있네. 문장 성분, 목적어. 됐어요. 그 다음에 그녀의 역할은 노래하고 춤추는 거래요. Her role is to sing. Her role is to sing and dance. 쓰면 되겠죠. To sing and dance가 뭐가 될까 얘들아? To sing and dance. 문장 성분으로? 보어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주격 보어요. 정확하게. 자, 1번. 한 달 만에 영어 완전 익히는 게 불가능해. 써보시면? Impossible. Master English in a month. 표시해 보시고요. In a month가 한 달 이내에 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 표시해 볼까? 요렇게 잡아가지고 뭐라고 쓰면 돼요? 진주어. 얘 잡아서 가주어 쓰시면 되겠죠. 됐어요? It is impossible to master English in a month. 그들은 밖에서 놀고 싶지 않았어. They. 이런 것 같다. Didn't went to play outside. Outside. 밖에서란 뜻이에요. 우리 요거 무슨 명사의 용법에 문장 성분은? 옳지, 목적어. 뭐뭐를 원하다 였으니까. 이해돼? 그 다음? 나의 목표는? My goal. 뭐 이다. Is. To win a gold medal. 그죠? 초보정사. 요거 문장 성분 뭘로 쓰였어요? 계속 나오네. 응용 할 때마다 보여. 죽여 보여 얘들아. 됐어? 그다음에 그의 희망은 his hope. 뭐 이다. Is.
To play the drums in the band.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여기 to 부정사 잡으셔서 문장 선분 뭘로? 무슨 뭐? 오케이, 즉격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우리는 책을 일주일에 하나씩 읽기로 했대. 계획만 한 거지, 저거. 자. Planned to read one book a week. 쓰시면 되겠고, 투부정사 무슨 문장 흥분으로? A week은 날려주세요. 얘들아, 시간 부사죠. 일주일에 한 번 이거고. 목적어 보. 옳지, 목적. 그 다음에 그는 물어봤어요. He asked me. 오케이. 이거 뭐야? 호우야? 뭐야, 이거? How to book a flight. 이라고죠. Book a flight이 항공편을 예약하다인 거고. How to book a flight. 이렇게 잡아가지고, 문장 흥분? 옳지, 목적어. 자, 얘들아. 요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유형 중에 처음 나온 것인데, 자, 그가, 이 문장 쓰세요. 우리 안 쓰신 분들도 쓰세요. 그가 asked. 물어봤다. me. 한국말로 이게 뭐야? 나에게 라고 적혀있던 거지. 근데 얘들아, me라고 하면 me는 우리 인칭 대명사의 격 있죠? I, my, me, mine 이거 있지? me가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지. 그럼 목적격은 문장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거든.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how to book a flight 여기까지 써놨는데 flight 이제 비행기고 비행기를 이거 예약하다야 book의 동사 뜻이 예약하다가 있죠. 예약하는 방법을 물어봤다 이건데 목적어가 두 번 나왔지.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표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케이? 다른 거야. SVO 이렇게 해서 목적어 하나짜리랑 목적어 지금 두 개 걸린 거랑 표시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규칙을 적었어. 얘들아 사람이 먼저야 사물이 먼저야? 사람 먼저지. 그러니까 사람 먼저니까 I, 나. 원래 나가 아닌데, indirect인데,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뒤에는 do예요.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냥 쉽게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공부를 이제 암기를 해본다면, 내가 사람이잖아요? 누구 먼저? 사람 먼저. do는 사물 또는 동물, 그 외 사람이 아닌 그 어느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써볼게요. 우리 어차피 형식 공부 이제 시작할 텐데 이건 자형식, 요건 삼형식이라고 써보세요. 삼형식과 자형식의 공통점은 둘 다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가 되겠죠. 차이점은 뭐야? 자형식은 목적어가 두 번이나 나와. 근데 두 번 나올 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써라는 거지.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목적어 두 개니까 그냥 바꿔서 쓸래요. 이러면 틀려요. 오케이? 반드시 사람 먼저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 방법은요. 누구누구에게 뭐뭐을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뭐뭐를 이라고 쓰시면 돼요. 됐죠? 깔끔하죠? 자, 그 가이드는 우리한테 오 느낌 왔어? 우리에게 몇 형식 같아? 자형식이 되겠죠. 해볼까? The guide 말해주지 않았어. 부정이죠? Didn't tell us 언제 도착하는지 When to arrive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Didn't tell 말해주지 않았다 동사 잡으시고요 us가 사람이지 I, O 됐어요 그 다음에 When to arrive D, O 사람 아니잖아요 언제 도착할지 라고 하는 거 이거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D, O 라고 부르는 거야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잘 잡아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답을 불러주시죠. 누구 차례? To be an announcer. 문장 성분 뭘로 쓰였다? 이승. 무슨 보? 간접보? 이제 썼겠지. 주어랑 같아요? 주격보 오케이 그 다음
뭐뭐를 필요로 하다 이거지. 그러면 목적어.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good for your health. 이긴 한데 문장 성분으로는 주어. 그치. 그 중에서도 진주어 이거지. 됐어요. 다 표시하셨으면 아래에. 자, Suzy. Is it learning to play the guitar? 문장 성분으로? 투구정사 구를 잡았을 때 이제 여기다 표시하면 들어오니까 여기다 쓸게. 문장 성분으로? 뭘로? 옳지, 목적어. 표시하시면 되겠죠. 얘들아, 배우고 있다 하니까 이거 무슨 시제? 현재 진행 시제인 거지? Then her dream. 아, singer, songwriter. 그쵸? 문장 성분으로? 주격. 옳지, 주격보. 비동사 체크하시면 돼요, 아이들. 빠르게 체크하시고. 3번. 쉬. 그 큰 목소리 다 어디 간 거야? She wants to sell a million albums. 성분으로? 목에. 옳지, 목적어. 그 다음, 지호. likes to play soccer. 성분? 중간바로 말해. 보목, 성목. 뭐지? 여기 있잖아, 얘들아. 을. 을. 그지, 목적어. 내가 뭐가? He wants to be like Park Ji-sung. 문장 성분? 보 목적어? 보? 자, 자, 자. 그가 원한다. 저. To be부터 이렇게 잡아봐요. 요거는 like,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야, 얘들아. 그럼 박지성처럼 전치사고라서 뺀 거지. 돼지꼬리. 박지성처럼 요거 되는 것. 맞아. 되는 것을 원한다니까 목적표. 됐죠? 그다음에 그의 목표는 his goal. 오케이. 문장 성분? 이즈고. 진짜 이즈 이즈 이즈. 목적어. 잠깐만. 아까 뭐라고 했어? 내가 못 알아들었나 봐. 그러면 이즈 이즈 이형식 동사. 누가 온다고? 목표가 뭔지 같다 같다. 목표가 뭔지 설명한 거죠. 주어랑 같다. 주격 보 했어요. 표시하세요. 자, 해명사자 문법 잠깐 공부해보도록 하죠. 자, 투구정사가 어디서 꾸며요?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꾸며준다. 해명사처럼 어디서? 뒤에서 누굴 꾸며요? 명사나 대명사를 뿅 꾸며준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해석은요,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고 하는 거 맞죠? 표시해볼까요, 얘들아? Some food가 주어져. There is가 동사야. 대표적인 도치 구문인 거죠. There is 뭐뭐가 있다. Some food 뭐뭐가에 해당하는 주어죠. 약간의 음식이 있어요. 어떤 음식이 있대요, 얘들아? 물결물결 선생님이 연두색이라고 했지. 냉장고에서 먹을 전치사구는 빼세요. 전치사구 날려셨죠? 먹을 음식이 좀 있어. 어떻게 했어? Food라고 하는 명사를 어디서 꾸몄어요? 형용사적 용법이 뒤에서 꾸민 거 맞죠? 다음 거, she bought some books. 그녀가 샀대, 샀대. 책 좀 샀대. 그녀가 책을 샀다. SVO 다 들어오지. 책을, 을을 목적어. 됐어, 얘들아. 어떤 책? 물결로 표시해보시면, 서점에서 읽을 책. 읽을 책. 명사를 꾸민 거 맞죠? 아래도 표시 좀 해볼게요. 투부정사가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대명사일 때는 좀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죠. 원칙으로 기억할 때, 얘들아,
요거 맨 아래 문장 요런 걸 잘해야 된다 그랬지.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to buy at the market? 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 갖고 있냐? 물어봤죠. 어느 것을? 어떤 거? 여기 special도 있고 to buy도 있어. special이 얘들아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인가요? 아닌 거지. 팔품사 중에서 형용사. 형용사인 거지. 여기 to buy at the market 이거는 투부정사인 거지. 자, 여기 anything 뜻은 그냥 어느 것 이런 뜻이잖아, 이게. 어느 것 이라고 써있는데 지금 꾸미기 위해서 연두색 두 덩어리가 들어왔어. 기억해 본다면 형용사가 원칙상 명사, 대명사를 꾸미는 거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1등인 거야, 1순위. 1순위로 꾸며야 돼. 그리고 나서 누굴 쓴다? 만약에 원한다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동사인데 형용사로 변신했잖아. 얘가 두 번째로 꾸민다 라고 하는 거지. 기억할 수 있겠어요? 이순위. 해석해 본다면 시장에서 살 특별한 어느 것을 너 갖고 있냐? 라고 물어본 거죠. 됐어? 자, 그러면 시작해 보죠. 수식하는 말을 찾아 쓰래. 쓰라고? 그냥 표시하자. 자, A1번서부터 누구 차례? 오케이. A car. A car. 길을 잃은 양. 좋아요? 누구? Anything. Okay, anything. 그다음? 정확하게 이제 북스로 갈게요. 명사, 명사. 그다음? Nothing. 그다음? 머니, 그다음? A place, 그다음? 다들 어디 가니? 얘들아, 나 진짜, 상규야. 동대미 뭐예요? 투 베드? 잠깐만, 꾸며야 된다니까.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그치? 형용사적으로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거야, 얘들아. 앞에서 꾸미나 따위는 없어. 자, 다시 연습해보죠. B1번, 이거 되게 되게 좋은 문제예요. 이거 진짜 좋은 문제예요. 왜냐면요, 지금 괄호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전부 다 형용사들이죠. 형용사. 지금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은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일 뿐이고, 오케이? 그럼 뭔 소리야? 얘들아, 형용사가 몇 순위? 1순위로 꾸며준다. 기억나야 돼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낑겨볼게. 잘 보세요. 없다가 그냥 꽂아. 뿅뿅뿅뿅. 끝. 됐죠? 넘어갈게요. 자, 틀린 걸 잘 고쳐보래요. 참 좋은 문제죠. 어디가 틀렸어요? 그치, 뒤집어. 그 다음에 다르게 고치면? 3 classes to attend. 됐죠? 참석할 3개의 수업들. 혹시 뜻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 빠르게 받아 적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혼자 검색하기보다는, 그치? 참석할, 그러니까 들을 3개의 수업들을 가지고 있다, 오늘 얘기고. Mr. Kim이 권장했어요. 책을, 어떤 책을? 읽을 재밌는 책을요. A의 3번 애들아 정답은? Interesting books to read. 그치, 얘는 왜 또 돌려? 지금 형용사가 뭐 1순위로 뒤에서 꾸민다며. 얘는 왜? 뭔 소리인지 알아, 얘들아? Something delicious to eat. 얘랑 지금 얘 정답으로 돌리면 interesting books to read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얘들아? 얘는 형용사. 얘는 형용사가 여기 있대. 이게 정답이래.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미는 거고 얘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미는 거고 이게 정답이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뭐가 차이야?
1번과 3번의 차이점을 잡아. 어떤 게 차이야, 얘들아? 얘는 something이니까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부정 대명사 thing one body로 끝나는 그냥 대명사 말고 뭘로 끝난다고? 끝자리에 thing, 끝자리에 one, 끝자리에 body. 뭔 소리냐면 anything, anyone, anybody, something, someone, somebody, nothing, no one, nobody 처럼 이런 단어로 생겨져 있으면 형용사가 뒤에 있는 거야. 이거 예외라 그랬죠? 근데 원래 영어에서 형용사는 명사 앞에 있어야지. 이게 원칙이야 원래. 그치? 재밌는 책. 다음 거 넘어가죠. something 나왔다. 뒤집어요. 맞죠? something 나왔다. 뒤집어요? 아니야, 이거 뒤집으면 큰일 나. 스페셜을 어디로? 보내요. 보내요. 1등으로 꾸며라 하고 여기로 보내는 거 맞지? 그럼 특별한 줄 무언가를 그가 look for, 얘들아 찾다라는 뜻이야. 찾는 중이에요. 누구한테 줄 건데? 아내한테 줄 거래요. 됐어요? There is something. 아이고. 됐어요? The throw out. 이거 버리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해석을 해본다면 버릴, 더러운 무언가. 어디에? 부엌에. 있다. 얘가 주어죠. 얘가 동사고 주어가 something인 거야. Something. Dirty. 그럼 더러운 것. 더러운 버릴 무언가. 쓰시면 되겠고 아래 B1번 보죠. 볼볼. 내가 표시할 건 이쪽이야. 어디에 표시할 거냐면요. 지금부터 소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얘들아 너희도 표시를 해봐. 한국말에. 한국말에. 그럼 이건 이제 국어 문제야.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말은 명사를 꾸미는 거지. 해석이 뭐뭐할, 뭐뭐하는 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야. 이 부분에 표시해달라는 거야. 표시해볼 수 있겠어요? 한국말에. 심심하니까 선생님도 같이. 집안 보지 마. 자, 해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보지 마. 쌤이랑 똑같은지 비교해보시고. 같아요. 입고 갈. 됐어요. 한국말은 잘해. 자, 영어가 문제였어. 해볼게요. 아, 연두색으로 그냥 갈게요. 자, 돌볼, to take 쓰시면 얘들아 너희가 할 것은 물결 꽂아. 어디다가 꽂는지가 포인트야. 이게 왜 이러냐면요, 나중에 이제 중3 때부터는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바로 붙어있지가 않아. 이 사이에 수식어구가 엄청 많아. 수식어구. 그래서 선생님이 연습시키는 거 있죠. 독해할 때요 선생님이 막 이렇게 괄호 쳐야 돼 막 이런 거 시키는 거 있지. 얘들아 부사도 날리고 전치사구도 날리고 얘들아 이거 해야 돼 막 이러지. 나중에 이 사이에 이런 것들이 막 엄청 길게 낑겨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꽂을 때 어디다 꽂을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걸 잘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명사에 잘 꽂혔다 라고 반드시 지금부터 미리 연습하면 나중에 고생을 안 하겠죠. 이렇게 해서 물결 해서 뿅. 그 다음에 to leave. 이것도 이스탄불로 떠날 시간. 명사 맞네. 이렇게 체킹하는 거야. 아, 명사 맞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잘해야 되겠지. 여기다 to 있은 다음에 물결 팍 해서 sweet 아니지. 멀리 가요. 해서 명사. 그 다음에 to wear. 그러면 할로윈 파티를 위해서 입을 의상. 코스튬이 아니라 의상, 의복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is there anybody to answer the phone? 이라고 물어보죠. 전화를 받을 anybody. 누군가라는 뜻이야. 누군가가 있나요? 명사죠. 다음, she was the first woman to wear a bikini라고 했죠. bikini를 입은 여자. 얘가 명사인 거야. 이건 형용사고. 잘 꽂아보셨으면, 자, 다음 페이지로 살짝 넘어가 보아요. 자, 쭉쭉 불러보도록 하죠. 순서대로. 빠르게. 자, 빠르게 하기로 했어요. 가지고 오지 않았대. She didn't,
he didn't bring anything to drink to the party. 됐어요? 오케이, 그만. 아하, 이해했어요. 아하, 아하. 우리는? 어허. 아하. 패스할게요. 왜냐면, 다수결에 의하여. 부사적으로 과제에 썼던 거죠. 우리도 펴볼게요. 되어 있나요? 자,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초보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여기 크게 세 가지가 들어있죠. 목적, 감정의 원인, 결과. 종류를 알아야 돼요. 문장에서 초보정사가 나왔을 때, 일단 큰 그림 먼저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를 먼저 아시고, 만약에 부사적이라면 세부 카테고리를 아셔야 되겠죠. 반드시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더라. 근데 얘들아, 부사적이면 잘 생각해봐. 초보정사를 뭐처럼 쓰겠다는 거야? 부사처럼 쓰겠다는 거지. 맞아? 문장에서 그럼 불필요해서 날리는 그 성분인 거야, 제가. 그치? 그럼 이제 어떤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거냐면, 보세요. 그가 갔어. 얘들아, 가다는 일형식 동사야. 갔어. 초보정사 어때요? 빼. 벨기에에 갔어. 벨기에에 갔어. 전치사 보니까 뺐다. 근데 얘 어떻게 해야 돼? 문장에 go는 일형식이야. 문장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 같은 거야? 부사처럼 빼시면 된다라는 거야. 이게 판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초보정사의 부사적인데 셋 중에 해석 뭘로 하지를 이제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가 왜 갔대요? 와플 먹으러 갔대요. 부르전에 와플 먹기 위해서. 목적인 거 맞죠? 그 다음 동의어가 뭐였어? In order to 였던 거죠. 얘도 표시해보시면 그 우리가 공부했어. 어떻게? 열심히. 부사 맞죠? 빼세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빼세요. 이거 몇 형식짜리야? 1형식 하고 끝난 거야. 아까 위에도 1형식이었던 거죠. 됐어? 아래 비교해보세요. 감정의 원인일 때는 그 앞에 꼭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죠. 감정 읽어볼까? Sorry, glad, happy, sad, pleased, surprised, 미안한, 기쁜, 행복한, 슬픈, 기쁜, 놀란 등등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다 가능한데요. 표시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거 내가 성분 잡아볼게. 잘 봐봐 얘들아. She is glad. 아니야. 자, 그녀가 어때요? 기쁘대. 누가 기쁘다고? 얘들아, 누가 기쁘다고? 그녀가 기쁘대지. 맞아? 주어랑 똑같으면 뭐라고요? 주격 보어라고. 같으면 보어라고. 표시해주시면 되겠죠? 자, 잘 표시하셨으면. 얘들아, 이거 2형식이란 말이야. 문장의 2형식이 SVC 하고 탁 끝났어. 그치? 그럼 끝나고 났으면 얘는 뭐? 불필요한 거죠. 부사처럼 날려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날려주는 부사적 용법이긴 한데 종류가 있다는 거지? 어떤 감정인지 꾸민 거잖아. 피터가 피터를 만나서 기뻐.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부사적 중에 감정의 원인이다 라는 거야. 한 번 더요. 내가 어때 지금? Sorry. 미안해. 유감이야. 라는 뜻이지 얘들아. 내가 어떻다고? 내가 유감이지. 주격 보어인 게 맞지. 그러니까 얘가 이 형식으로 끝났다는 것도 느껴져야 돼. 그럼 끝났으면 얘는 뭐? 빼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딱 봤을 때 명사적 용법인가? 하면 망한 거야. 왜냐면 명사적 용법은 문장 성분이라며. 우리 그래서 아까 계속 연습한 거야.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보어예요? 계속 읽어봤지. 맞아? 얘를 가지고 선생님이 목적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이 형식은 SVC하고 끝나거든. 원래 문장의 생김새가.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이 아니고 부사처럼 빠지는 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말을 해서 미안하네. 그 다음에 the little girl, 그 어린 소녀가 자랐어요. 1형식 자리야. 어때? 뒤에가 뽑히는 거지. 자라서 그 결과 싱어송라이터가 되었다 라고 해석하는 거 맞죠 이거? 그 결과 뭐뭐가 되었다였지? 그 다음에 나의 할머니가 살았어요. 1형식 자리야. 얘네들 둘 다 1형식 문장이에요. 뭔 소리? 아무리 길어져도 뒤에는 불필요하다고. 빠지는 무슨 용법? 부사처럼 부사적 용법인 거야. 흐름을 이해했어? 그럼 여기 나온 거 사셔서 80세가 이것도 되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중복 가능이네요. 빠르게 맞춰보도록 하죠. 선생님 불러드리면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목적 채점 예쁘게 넣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 친구들 채점이 들어가 있죠? 과제인 친구들 안 들어가 있거든. 궁금해서 3번은 2번 3번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석 어려워하니까 그녀가 떠났어요 네팔로. Never to return. 해석하면요 요 부분 요렇게 투부정사의 부사적 문법인 거잖아요. 하지만 결코 되돌아오다가 리턴이죠. 되돌아오지 못했다 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투부정사 부사적 중에 결과 용법의 부정문의 형태예요. Never to. 원래 never가 결코 뭐뭐 안타 맞죠? 맞아. 응, 결코 뭐뭐 안타인 건데 여기에서 결과로 해석하려면 결코 뭐뭐 하지 못했다 말 써주시면 돼요. 그가 깼어. 깨어났는데 뭘 알게 됐냐면 그 자신이죠. 그 자신이 suddenly가 갑자기야. 갑자기 부자가 된 것. 된 것을 뭐 했다? Find. 발견했다. 알게 되었다. 라고 해석하겠죠. 됐어. 그가 일어나서 갑자기 부자가 됐네? 라고 발견했어요. 라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다시 B의 1번부터 가보죠. To make, to win, to be, to reach, to play. 전부 다 물론 투부정사를 넣겠지만 쌤이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겠지. 쓰세요.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거겠지. 내가 뭘 원할까? 전부 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긴 해. 그 종류를 내가 쓰길 원하겠죠. 빠르게 써보세요. 목적, 감정의 원인, 결과 중에 뭔지 쓰는 거야? 자, 선생님과 같이 해볼게요. 얘들아, in order to 나왔으니까 넌 볼 것도 없이 뭐야? 목적.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placed 만났죠? 그럼 얘는 뭐야? 기쁜이라는 형용사잖아. 그치? 그럼 감정의 원인, 감원. 두 글자로 쓰자. 그 다음. 그리고 to be라고 쓰면요. 자라서 뭐뭐가 되었다. 맨날 나오는 거지. 이거 뭐라고? 결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들아, 콤마가 있으니까 빠졌다 라고 하는 거야. 너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겠죠? 위치가 도달하다니까. 그 목적. 그 다음에 여기 to play basketball. 공원에 왜 갔다고요? 농구하려고. 농구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되면 목적. 이해됐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마저 맞춰보도록 하죠. 바꿨으래요. 선생님이 답은 불러드리죠. To learn, to buy, to receive, to become, to meet, to return, to find. 이게 뭐야? 전부 다 투부정사.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내가 원하는 건 다르겠지?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 얘들아? 뭘 쓰면 될까? 옳지, 목적. 2번 뭘 쓰면 될까? 아는 사람? 아, 목적. 응, 왜냐면 원했대잖아. 사고 싶어서 갔겠지. 이유가 되는 거야, 사기 위해서. 그 다음에 3번은요? 감정의 원인. 4번은요? Grow up, grow up. 자랐대.
결과. 그 다음에 5번은요? Surprise. 옳지. 감정의 원인. 6번. 가족이 그리스로 떠났어요. Never to return. 아까 선생님 써드렸죠. 결코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과에 나오는 대표적인 부정의 형태다. 말씀드렸죠? 결코 뭐뭐하지 못했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7번. 그녀가 일어났어. 깨서 그녀 자신이 유명해진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목적이면요. 그 자신이 내가 오늘은 유명해졌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눈을 뜨는 거야. 말이 돼. 조금 변태스럽잖아, 얘들아. 오늘은 내가 유명할까? 하고 아침에 눈 뜨고. 아니네, 다시 자고. 막. 아닌 거야. 결과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1번. 정답은 그냥 불러드리면요. To catch, to hear, to come, to lose, to meet, to leave, to find. 됐어요. 정답은 됐는데,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게 있겠죠? 즐거운 시간 해볼게요. 자, 한 글자만 써야 귀찮으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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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몸하기 위해. 맞잖아.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Frightened. 무서운 이란 뜻이야, 얘들아. 무서운. Frightened. 그 다음. 옳지, 결과. 그 다음. 옳지, in order to는 목적. 그 다음. 목적. 그 다음에 6번. 뭐야, 뭐야? 돌림 노래야?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목결. 결과, 깨어나서 뭐 말하는 거란 거죠. 이거 목적이었으면 병원에서 있기 위해서 눈을 뜬 거야. 병원 가려고? 아니겠죠. 그 다음. A1번서부터는 선생님이 불러드리긴 할게요. 자, 잘 채점해 보세요. They got on the train to go to Busan. Number 2, the players were disappointed to lose the game. Number 3, he went to New York never to come back. Number 4, do your best to achieve your dream. We are excited to go to the Mud Festival. The little prince grew up to be a great king. He bought a newspaper to read on the train. 하죠. 선생님 원하는 거 볼까? 즐겁게 써보자. 1번 뭐라고요? 1번 뭐라고 쓸까? 뭐라고 쓸까, 얘들아? 2번 뭐라고 쓸까? 감정. 그치, 감정의 원인. 3번. 결과. 4번. 목적. 5번. 감정의 원인. 그 다음 감정. 결과겠죠, 결과. 그 다음에 7번. 목적. 오케이, 클리어. The number 1부터 불러드릴게요. Cleopatra lived to be 40 years old. I bought ham and eggs to make a sandwich. Number 3. I turned off the radio not to wake up my baby. Number 4, the announcer was nervous to interview the president. Number 5, the curious boy grew up to be a great inventor. Number 6, she went to the post office to send a package. Number 7, the man went to Syria, never to return. 채점들, 푸신 분들은 채점하셨죠? 혹시 못 들은 거 있어요? 괜찮아요? 다 들었어요? 은비 아가씨? 다 됐어요. 오케이. 마이닝 액티비티 넘어가죠. 질문 있어요, 혹시?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질문거리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도? 오케이. 패스하고, 마이닝 액티비티 같이 하도록 하지요. 일단은 불러드릴게요, 그죠? 불러드릴게요. To receive a lot of fan letters, to be a great ballerina, to invite him to dinner, to get my sweater, to be 36 years old, to lose his wallet and cell phone. 아래 B도 그냥 답은 불러드릴게요. Excited to go there. To find information. To ask about Jeju Island. Surprise to hear. Not to miss the airplane. 까지 답은 불러드렸고, 우리가 할 것은 뭐? 종류를 찾는 거야, 얘들아. 자, 이제 1번서부터 뭐라고 쓰면 될까?
Please가 무슨 뜻이지? 제발 막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제발? 기쁜, 기쁜. 감정의 원인인 거죠? 자, 2번. Grew up이 단서겠죠? 정답은? 성장했다, 자랐다. 결과, 그치? 그 다음에 Amanda called Thomas. 책, 뭐하기 위해서? 목적이 되게 해야 되겠지? I opened the wardrobe. 찾기 위해서일 것 같아. 목적. The actress lived. 살았어요. 그 결과 뭐뭐 하다 하니까 결과가 되겠죠? Shall we use and burst. 당황스러운 이란 뜻이야. 감정의 원인. 감. 아래도요. 맞아? 하고. 한국말이 있어, 얘들아. 1번은 뭐일 것 같아요? 오, 감정의 원인. 2번은? 2번은? 요건 뭐뭐해서 신났다였지. 요건 뭐뭐하기 위해 여기다 표시하면 되겠지. 3번은? 묻기 위해. 오케이, 목적. 4번은? 나의 감정의 원인. 옳지, 감정의 원인. 5번은? 그치, 목적인데 부정 형태인 거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니까 Not to miss the airplane 이라고 들어왔던 거죠. 이해됐어요? 자, 하셨고 자, 요거 마무리하고 틀린 거 오답 쓰는 걸 과제로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